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옥천면 신봉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, 어제 접수가 됐던 매물입니다. 근데 아마 많은 부동산에서 유튜브에 지금 영상을 올렸을 거예요. 전 일부러 좀 하루 늦게 촬영을 나왔고요. 그만큼 굉장히 괜찮은 매물입니다. 옥천면 신봉리에 2억대 주말주택이고, 실제 나와서 보니까 더 괜찮네요. 괜찮고요. 토지 면적도 생각보다 넓어 보이고요. 토지 모양이 삼각형 모양인데, 내 땅을 거의 다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데크 보이시는 것처럼 다 데크로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. 약간의 완경사지로, 완경사지의 주택을 안친 그런 형세를 좀 가지고 있고, 여기도 소나무 한 그루는 또 그대로 살려가지고, 여기 또 그늘막도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. 전반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고요. 주말용 세컨하우스로 정말 최적화된 그런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주변도 굉장히 조용하고 아늑하고요. 다만 이제 주변에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있어요. 토목공사를 좀 진행 중에 있고, 뭐 완료가 된 필지들도 있는데,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이제 다 토목이 다 완료가 됐죠. 이쪽은 좀 집 기초공사가 다 끝난 상태고요. 집들이 올라갈 것 같고, 요 위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공사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약간 좀 어수선하게는 보이지만 금방 정리가 됩니다. 공사 뭐 금방 하니까. 하여튼 그런 매물이고, 지금 정면에 이렇게 보이시는, 지금 보시면 그레이 색상의 이제 세라믹 사이딩 마감으로 되어 있는 요 주택 되겠고요. 요쪽 데크도 좀 소나무 두 그루 그대로 살렸죠. 이런 부분, 그 다음에 여기 메인마당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전반적으로 주말용 세컨하우스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 매물 외관부터 한번 또 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 매물 메인도로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지금 시멘트 포장 잘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, 차량 교차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이렇게 되어 있고, 그리고 큰 도로에서 올라오는 요 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근데 초입에 일부 구간이 좀 포장이 안 돼 있어요. 그 부분 빼고는 괜찮고요. 진입하는데 어려움이라든가 불편한 점 전혀 없고요. 본 매물까지 오는 길은 무난합니다. 무난하고,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린 게, 지금 전용 주차장이 없는 상태인데 우측에 지금 제 차를 여기 주차를 이렇게 해놨잖아요. 이 부분이 다 국어부지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풀이 있는 부분하고 국어부지인데, 이쪽을 지금 점용허가 받으셔가지고 약 한 1년에 15,000원 정도, 15,000원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. 여기 지금 텃밭을 일구고 있는 이 부분, 굉장히 큰 면적, 점용허가 받으셔가지고 텃밭도 일구고 계시고요. 그러니까 거의 상당히 좀 장점 중에 하나죠.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. 점용허가가 안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, 아마 이거 허가 받는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거예요. 잘 안 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, 어쨌든 이렇게 점용허가 받아서 텃밭까지 다 사용을 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보시면 경계 따라서는 석축되어 있고요. 이쪽에 현관문 쪽은 이렇게 경사지에 또 나무 목재로 이렇게 펜스 작업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약간 요 정도 경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대문 이렇게 있고, 정면에 현관문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주택 뒤에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있는 필지가 지금 성토 때문에 흙을 좀 쌓아놓은 상태고요. 이 정도, 약 한 1m 정도 떨어진 이렇게 지금 석축이 철근 콘크리트로 옹벽 작업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지금 정화조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여기 모터하고 저기 환풍기 있는 거, 여기 어디 정화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전면 데크죠. 방부목으로 다 데크 시공되어 있고요. 여기가 굉장히 예쁘죠. 여기 조금 아무래도 주말용이라 조금만 관리하시고, 여기 파라솔 같은 거 하나 좀 갖다 놓으시고 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거 시설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공간 굉장히 바베큐 공간으로, 바베큐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앞에, 거실 앞에 마련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이쪽은 이제 다 잡석으로 이렇게 좀 깔아져 있고요. 야외 수도가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. 되어 있고, 이쪽에도 또 아담한 데크도 있고, 그릴 엎어져 있고요. 자,
주택기 좌측인데 여기 지금 풀이 이렇게 있는데 철제 각파이프 좀 두꺼운 각파이프로 지금 바닥 기초를 좀 공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이거를 왜 해놓으셨냐면 여기다 이제 황토방을 하나 갖다 놓을 예정이라고 하세요. 예, 아마 황토방을 갖다 놓으시면 매매가의 변동이 살짝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이쪽에 황토방이 하나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메인 마당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아래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 이쪽 약간 이거 삼각형 모양이죠. 예. 토지 면적이 좀 작다 생각이 들어서 마당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. 그런데 이 정도의 마당 뭐 아이들 뛰어놀기엔 충분합니다. 자, 이렇게 넓은 잔디 마당을 또 가지고 있고 우측에 또 데크로 하여튼 내 땅을 다 차지하시려고 웬만하면 다 데크로 이렇게 시공이 돼 있어요. 최대한 다 차지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 이 모서리 쪽 소나무 쪽 있는데 여기도 다 데크고요. 예, 여기다가도 좀 좀 예쁜 테이블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요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. 예, 갖다 놓으면 정말 좋은 또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주변 예, 굉장히 좋죠. 아늑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. 주변 깔끔하고 옥천 면소재지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세컨용으로 2억대 세컨하우스로는 뭐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. 예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 월세나 전세였느니 요거 그냥 사시는 게 나을 거예요. 자, 외관 한번 이렇게 쑥 둘러봤고요. 예, 둘러봤고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아까 보셨겠지만 현관문은 여기 대문 바로 앞에 있고요.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어가시면 바로 뭐 별도의 전실은 없고요. 자, 들어오시면 이렇게 거실이 바로 있습니다. 그리고 좌측에 신발장 이렇게 다 시공되어 있고 자, 우측에는 2층으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다음에 계단 및 창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계단 및 창고가 또 궁금하네요. 한번 볼까요? 여기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. 네, 이 정도 공간이 있고요. 뭐 이것저것 창고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방도 뭐 아담하게 잘 되어 있고요. 뭐 상판 인조대리석 예, 그리고 이쪽에 대형 냉장고도 들어갈 것 같은 자리가 여유 있고 3구 가스레인지 빌트인 되어 있고요. 환기창도 예,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욕실을 좀 크게 빼셨어요. 네, 예, 아담한 주말용 세컨하우스 치고는 욕실을 굉장히 좀 넓게 빼셨습니다. 예,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좌측에 이제 유일한 방이죠. 방이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방도 굉장히 넓습니다. 넓게 돼 있고요. 정말 딱 오셔가지고 쉬시려고 오시는 그런 목적에 맞게끔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. 문도 이렇게 지금 3단 슬라이딩 도어로 3단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고요. 정말 오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쉬실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방 하나, 욕실 하나, 거실 겸 주방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2층에 이제 서비스 면적이죠. 다락방 쪽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천장에 또 실링팬이 어디서 이렇게 바람이 부나 했더니 천장에 실링팬까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하네요. 지금 굉장히 더운데 에어컨을 뭐 틀면 당연히 뭐 틀긴 하겠지만 요거 같이 이렇게 실링팬까지 해놓으면은 엄청 시원할 것 같습니다. 예, 요거까지 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. 자,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. 2층 계단도 굉장히 튼튼하고요. 접합목으로 잘 되어 있고 2층 올라가는 다락도 보시면 굉장히 넓은 면적 굉장히 넓습니다. 에어컨 뭐 다 되어 있고요. 예.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구추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죠. 놀이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다락까지 되어 있는 모습 다 봤고요. 정말 딱 주말용 세컨하우스로 적합한 그런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옥천면 신봉리에 소재하는 2억대 주말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. 본 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. 요즘에 그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주택수 포함되고요. 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CCTV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보일러실도 내부에 이렇게 또 제공이 되어 있고요. 전반적으로 뭐 괜찮습니다. 2억대 사실은 너무 괜찮고
이제 방이 하나라는 거죠, 사실은. 그런 거 빼고는 뭐 어차피 뭐 방 개수가 뭐가 중요합니까? 거실에서 주무셔도 되고, 2-3인 가족들 오시거나 주변 지인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같이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에어비앤비 돌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어쨌든 그런 매물이었고, 저는 또 다음 매물 찾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2억대, 옥천에 2억대 매물이 없습니다, 현재.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